전아, 왜 누워있어요? 안녕하세요, 하은이에요. 아, 오늘은 저보다 우리 편의점 적기 기억나요? 네. 편의점 그 있는 물건들을 접었잖아요. 오늘은 그 특이하게 과자 적기를 해볼게요. 과자 적기. 과자 적기. 짜자잔. 도전 진짜 과자. 저번에는 몇 개만 접었는데 오늘은 다 접을게요. 자신 있어요? 과자 몇 개 있을까요? 엄청 많아요. 오늘은 도전 진짜 과자 적기를 한번 해봅시다. 출발! Let's go! 자, 50 바뀌었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하루가 지났어요. 만드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. 보여줄까요? 먹을 거 있어요. 짜잔! 엄청 오래 걸렸어요 만드는데. 이야. 자, 우리 한 개씩 소개시켜 줘 볼까요? 오케이. 어떤 게? 자, 선이 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? 저는요. 봉투만 있는 거 아니에요? 안에 과자도 다 들어 있어요. 맞죠? 자, 어떤 것부터? 제크. 제크? 네, 이게. 예. 진짜. 진짜. 어? 오. 봉투도 있고 안에 제크 있어요. 제크? 뭐야? 안에 제크도 들어 있어요. 원래는 제크 안에 과자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몇 개씩 줄인 것도 있어요.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. 어떻게 만드냐? 제크. 그다음 엄마 선파이 한번 볼까? 자, 엄마 선파이. 엄마 선파이는 어떻게 들어있을까요? 아빠가. 짜잔. 뭐요? 그러니까 이 안에 봉지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 이걸 안에 열면 우와 진짜 같죠? 사실 나 종이에요. 다음은 야채. 야채 크래커. 야채 크래커 안에 봉투 있어요? 오! 너무 만들기 힘들잖아. 아니 크래커 있어. 크래커도 있어요. 다음. 다 오래되잖아요. 맞죠? 안에 봉투도 있어. 얘는 진짜. 카스타드.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? 마가렛. 마가렛. 진짜 같죠 이거 약간. 그 다음에 시리얼은 진짜 많아요. 원래 인체인데 아빠가 솔직히 만들다가 좀 포기했어요. 살짝 포기할 감이 있어요. 그 다음에 칸초. 오! 봉투. 우와! 칸초 봐 이거. 디테일 봐요. 근데 이 안에 보면 이게 신기한 뭐냐면 안에 보면 안에 이러봐요. 칸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? 초코들 있잖아요. 초코 안에 펼쳐봐요. 초코들이 주셨고 초코가 이렇게 색칠되어 있어요. 오 완전 신기해. 그 다음에 바다 코코넛. 오 봉투. 그 다음에 롤센. 자 롤센도 들어있고 되게 앞면은 좀 제대로죠. 그 다음에 칙초. 오 칙초 들어있어. 칙초 진짜 칙초 같죠? 같이 만들어요. 이제 3개나 원래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. 자, 빼빼로 두 개. 빼빼로 두 개. 빼빼로 안에 한번 보여주세요. 빼빼로 봉투 들어있고, 안에 빼빼로 봐요. 오, 엄청 많이 들어있죠? 오. 얘도. 자,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넣어볼까요, 아이스크림? 자,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먼저, 조스바! 두두두, 조스바! 맞죠? 그렇죠? 오. 자, 그 다음에, 짜잔! 수박과예요, 수박과. 뭐야 이거? 풀이 떨어졌나 봐요. 꼽아야 되는 거야. 수박과. 봉투 보여주세요. 봉투 너무 그럴듯해. 맞지? 봉투 보여주려고. 그 다음에 스크류바. 길쭉하네요, 맞죠? 네, 수박과 맛이에요. 오, 스크류바. 그 다음에 신기한 것도 하나 있어요. 짜잔! 월드콘! 우와 이거 뭐야. 그 다음에 과자! 과자 가볼게요. 양파리! 양파리 보여주세요. 뭐예요 양파리? 이거 엄청 한 개 만들면 엄청 오래 그러니까 8개 만들어야 돼. 근데 우리 3개만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오징어지! 오징어지 저거 진짜? 저거 만들다가 포기했어요.
그 다음에 저희 좋아하는 포테이토 칩. 짧게만 하면 돼요. 근데 여기 잘 붙여야 돼. 그렇죠. 그 다음에 새우깡. 새우깡. 자, 갈비. 갈비야. 갈비야. 그 다음에 바나나 키. 그 다음에 자갈치. 자, 자갈치 보여주세요. 우와, 모모처럼 생겼죠? 마지막으로 버스티 세 개잖아. 네. 근데 누구 안 자르고 이렇게 맞는 거딱 너무 귀엽다. 자, 이거 엄청난 과자들 있어요. 이게 다 진짜 과자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? 그리고 근데 먹는 과자는 아닙니다. 이거 만들기입니다. 만들기. 과자 만들기를 다 만들어봤어요. 그것도 이틀 만에. 맞죠? 자, 선아, 우리 과자 만들기 만들었는데 신기하죠? 네.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만들어봐요. 정신이 없어요, 지금. 과자 챙긴다고. 안녕!